네,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일제히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논하기에는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반등세 좀 연속성을 가지고 힘을 내줘야 할 텐데요. 어두운 환경에서 과연 지금이 바닥이라고 논할 수 있는 시점인 것인지 긴급 진단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손성원 석좌 교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이슈 중 최대 하나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의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힘을 불어넣어주긴 했는데, 또 이것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거의 중국 제품 전 제품에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 엄포를 놓아서 불확실성 또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11월에 협의에 이를 수 있을지, 무역 분쟁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분쟁이 오래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첫 번에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 국민 대부분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정권을 놓고 중국에게 무역 전쟁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와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농부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소이빈 콩을 많이 생산하는데. 옛날에는 중국에서 그거 한 3분의 1 정도를 사갔는데 지금은 거의 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이게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보면은 이제 큰 문제는 물론 적자도 적자지만 중국하고 이게 중국이 이제 IT 기술을 다 훔쳐간다. 그리고 또 그것만 아니고 미국 중간 선거에 관여도 간섭도 하려고 한다.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쪽으로서 보면은,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옛날에는 지금에는 뭐 운동화, 뭐 샷 이런 걸 팔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싫고, 차이나 2025년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중국에서 첨단 기술, 로봇 같은 거, 뭐 비행기, AI 이런 걸,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금방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날짜가 뭐냐고 그러면 미국에서 202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건데 무역 전쟁이 계속이 되면은 그때 경제가 나빠지면은 안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전에 해결을 하지 않을까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2019년 정도에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분쟁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화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월의 빅 이벤트죠.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그 전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중간 선거 집권당이 승리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좀 박빙의 승부가 또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교수님께서는 이번 중간 선거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이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또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상원은 공화당이 계속 장악을 할 것이고 이제 하원에서는 그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이제 이게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공화당이 지금같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하는 일들이 이제 조금 뭐 나한테 맞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불확실성은 그렇게 적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두 당으로 갈라져 가지고 상원은 공화당이고 하원은 민주당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협상이 될지 시간도 걸리고 좀 이제 불확실성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제 그게 좀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 전쟁을 보면은 이제 만일에 이제 중국하고 무슨 협상이 타결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미국 의회에서 가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민주당이 이제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통과되는 게더 쉬운데 만약에 그게 이제 갈라진다고 그러면 통과되는 게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미국 중간선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앞으로 중국과의 이런 의회 통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 결과 흐름을 살펴보면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 해결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신 바 있는데, 최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 경기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이다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 연준도 금리 인상 기조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미국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내년에 금리 인상 과연 세 번까지 가능할 수 있겠냐 이런 전망에 있어서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조금 이제 꼭 그렇게 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금년에는 한번더 올리고 내년에는 이제 세번더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연준에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감세, 택스카라고 이제 뭐 재정적자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고용 창출도 잘될 거다. 인플레도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제는 한세번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생각이고 앞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뀔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세 그 tax cut 효력이 제 생각에는 이제 최고치가 벌써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감세에서 오는 효과가 많이 줄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무역 전쟁이 계속될 거고 그렇다면 이제 고용 창출도 옛날 같이 그렇게 많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이자를 세 번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올리지 말고 한 번, 뭐두번 정도로 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세번 올린다는 것은 그게 꼭 장담할 일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안 올릴 수도 있고 뭐세번 올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FRB 그 연준에서 또 걱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제 2차 대전 후에 미국 경제가 침체가 여러 번 됐는데 침체되기 전 매번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매번에 연준에서 이자를 너무 빨리 높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경제 침체가 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두고 봐야겠습니다.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속에 실물 지표도 최근에 다소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과 함께 또 내년에 세 번의 금리 인상 기조도 역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좀 내놓으면서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좀더 짚어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고심이 깊어졌죠. 국정감사에서 이주에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전향적으로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금 최근에 이제 하방 압력이 높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발 유보적인 또 입장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특히나 지금까지 보면은 뭐 정치인들도 가계 부채 걱정들 하고 뭐 집값이 올라간다, 해외 자본 유출이 많이 된다, FRB가 연준에서 이자를 올리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창출하고 경제가 잘 되고 인플레가 컨트롤이 되고 그러면 그다음 후에 가계 부채니 뭐 집값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에는 경제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고용 창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인플레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자를 올리는 것은 저는 좀 이제 좋지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한국 사정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것만 우선에 포커스를 하고 경제 성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가계 부채 뭐 집값 그런 것도 걱정해야 되지만 한국은행에서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한국 경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장 전략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함께 국내 증시도 최근에 2000선을 또 이탈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바닥이냐 아니냐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도 약세장에 진입했다. 비관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미국 증시가 이제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그게 이제 내일인지 모레인지 내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점에 다가왔으니까 앞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될 거고, FRB에서 이자를 계속 올리고 있고, 또 이제 무역 전쟁,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도 미국에서 고용 창출을 조금 이제 둔화시키고, 그게 문제가 되고, 이제 중간 선거에 불확실성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말하면 geopolitical issue, 그러니까 뭐 지정 학점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이제 뭐 중동에서 뭐 이제 남미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달러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제 그게 조금 부담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순이익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앞으로 전망을 보면 순이익들이 그렇게 뭐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 그렇게 옛날 같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옛날 같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경기 기업들의 성장 따라서 증시까지도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또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 미국 경제와 함께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손성원 석좌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